챗 GPT 활용 온라인 쇼핑 강습 5월 29일. 오늘의 주제는 애니멀 플로우, 동물 동작이 서핑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애니멀 플로우가 뭔가, 애니멀 플로우라는 거는 사족 보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족 보행. 사람은 두 발로 활동을 하는데, 동물은 대부분 네 발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에게서 가장 볼수 있는 동물의 장점. 일단은 동물은 밸런스가 좋다. 왜 밸런스가 좋으냐? 당연히 사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토르소, 상체 부분이 거의 높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상당히 균형에서도 안정적이고 또 어떤 민첩성,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훨씬 더잘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서핑을 할 적에 낮은 자세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서핑 스킬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이 애니멀 플로우를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물 동작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좀 프로페셔널한 상황에서는 좀 동작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고도의 어떤 피지컬 또는 유연성, 순발력 등을 요구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굳이 이 동물 동작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달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내 서핑을 할때 크랩 동작, 배 동작과 그다음에 처음에는 워킹 동작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펫 고양이나 아니면은 베어, 뭐, 공 같은 애 동작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랩 동작, 개 동작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멍키, 원숭이, 그 다음에, 렙타일, 파충류, 또는 뭐, 도마뱀, 렙타일 동작, 네 가지 동작을 연습을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연습하는 동작을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가는 동작은, 요 동작은, 일단, 뭐, 고양이보다는, 베어에 가까운 동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작을 할 적에 아주 뭐 민첩성 있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천천히 봄처럼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게왜 훈련에 좋으냐면, 일단은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서핑을 처음 하는데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운동신경이 약하거나 유연성이 약하다고 하면, 이 애니멀 플로우라는 것이 서핑 스킬뿐만 아니라 부상 예방에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낮은 자세로 자기의 어떤 몸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어떤 운동에 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 계속 본다 그러면,
네 발로 걷고, 그 다음에 이 뒤로 걷는 동작을 보통, 이 크랩 동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거미? 스파이더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크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 걷기, 이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보통, 개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래 위에 있는 달랑개라든지 갯벌에서 움직이는 어떤 개라든지 이런 개들은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그다음에 이제 뭐그 바위 틈에 있는 개, 뭐 아니면 뭐 꽃게류 뭐 이런 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마다 속도가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뭐, 맹글로브에 있는 개, 큰 개들은 뭐, 동작이 좀 느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좋은 사람은 더 빠른 동작의 어떤 동물들을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같은 종류의 개라 하더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게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민첩하지 않고, 운동신경이 좀 덜하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연습을 할수 있다라는 점. 뭐, 일단은.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 그 동작에서 좀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우스운 동작 같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 역시도, 멍키 걷기인데, 뭐, 원숭이, 침팬치나, 뭐, 원숭이 기준으로 따지면 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작은 애일수록.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고릴라나, 뭐, 이런 애들은 또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 할 때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약간 파충류 같은 개념의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마뱀 같은 큰 코모도 도마뱀 아니면 뭐 악어 같은 그런 애들의 어떤 걷는 모습 이런 정도로 주로 지금 하는 동작은 네 가지 동작을 지금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애니멀 플로우 동작이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동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동물 동작은 사족 보행을 한다라는 장점. 그래서 몸의 중심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서핑을 하다 보면 서핑은 상대적으로 롱보드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숏보드 같은 경우는 몸의 자세가 낮아야 된다. 롱보드 역시도 어느 정도 자세를 낮추면서 해야 보드 컨트롤도 더 좋고 그렇습니다. 서핑 기술 향상시키는데 특히 유용하다. 애니멀 플로우가. 챗 GPT에서 이렇게 발췌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한다 그러면 서핑이 필수적인 기능적 움직임 패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애니멀 플로우가 서핑 능력 향상시키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코어 근력을 좋게 해준다. 코어 근력을 어떻게 좋게를 해주냐? 서핑의 이점인 코어는 보드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동작을 수행하며 빠르게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애니멀 플로우에서 동물, 비스트와 크랩 포지션 같은 운동은 코어 근육을 깊이 활용하여 전반적인 안정성과 근력을 향상시킨다. 이 사족 보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족 보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균형, 코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족 보행을 해가면서
받는 어떤 부분은 이 가족보행에서 이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갖는 어떤 코어 능력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 애니멀 플로우를 하게 되면 사적 보행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코어의 힘이 길러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감각을 더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은 새로운 근육을 쓸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체 부분, 하체 부분이야 어차피 걸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이쪽에 그 쉽게 말하면 동물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람은 보통 팔을 사용할 때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옮기거나 뭐 이런 거에 사용하지 팔을 이용해서 뭐 바닥을 걷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팔을 이용해서 바닥을 걸어가면서 이 어떤 부분에 더그 효과가 있냐면은 이 어깨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 애니멀 플로우가. 그러니까 어깨 부분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서퍼한테는 팔 동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서핑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따지면 패들 아웃 또는 테이크오프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팔만 가지고 하는 어떤 그 운동이 되다 보니까 팔과 어깨, 그 다음에 이 등 근육,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서핑이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 사족보행, 애니멀 플로우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애니멀 플로우를 평상시에도 조금씩 하면 상당히 좋다. 조금 운동신경이 좀 약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나무일보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을 흉내를 내면 됩니다. 같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운동신경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스포츠 선수 출신이고 아니면은 체육을 전공하고 뭐 평상시에도 운동을 즐겨 하고 아직은 뭐 몸무게가 늘지 않아서 뭐 날렵하다. 그러면은 이 애니멀 플로우에서 이제 좀더 민첩한 동물들의 어떤 몸 동작을 따라해서 좀더더 액티브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조건상 내가 뭐 이런 나의 상태에 맞춰서 동물의 동작을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향상된 이동성과 유연성, 서핑의 이점. 향상된 이동성. 서핑의 이점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기 보면 엉덩이 어깨 척추 이동성과 유연성이 높아지면 더 유연한 동작과 더 나은 파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낮은 자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 그다음에 아까 아트로 얘기한 것처럼 팔로 걷기 때문에 어깨, 그다음에 코어 능력도 향상시키면서 보통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 척추에 대한 어떤 이동성과 유연성을 갖게 합니다. 그 동작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스콜피언 리치와 에이프 리치 같은 이거는 뭐 전갈의 움직임이랄지 뭐 원숭이류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관절 이동성과 근육 유연성을 향상시켜 서포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서핑 이점 좋은 균형 감각, 조정력, 보드 위에 직립 자세를 유지하고 파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애니멀 플로우에서는 사이드 킥 스루 레터럴 트래블링, 에이프 같은
운동은 정확하고 통제된 움직임을 요구하여 고유 수용감과 균형 조정력을 향상시킵니다. 기능적 근력, 서핑 6점. 기능적 근력은 더 효율적인 패들링, 강한 일어남, 더 강력한 동작으로 이어진다.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고, 애니멀 플로우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모방하는 체중 운동을 통해 전신 근력을 강조합니다. 향상된 지구력, 서핑 2점. 서핑은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신체 노력을 필요합니다. 애니멀 플로우는 루틴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근육과 심혈관 지구력을 길러 더 오랜 시간 동안 활발하게 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꾸준히 뭐 이렇게 애니멀 플로우 동작을 하면 전체적인 몸의 어떤 움직임을 조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훈련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부상 예방. 균형 잡힌 잘 훈련된 몸은 부상 위험이 적어 더 일관된 연습과 향상을 가능한다. 자, 이 애니멀 플로우는 민첩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은 자세에서는 밸런스가 더잘 나올 수가 있고 동작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서핑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터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다 낮은 자세, 무릎을 굽히거나 예를 들어서 시선을 돌리거나 팔을 돌리거나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할 때는 어느 정도 몸의 자세를 낮추면서 해야 되는데, 애니멀 플로우 자체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허리 이하에서 움직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민첩할 수 있다. 대신, 사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작을 따라할 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면 천천히 따라하면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그 이동성 향상을 시켜줘서 빠른 판단을 할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부상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이제 보드 컨트롤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멀 플로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몸의 어떤 여러 곳에 그 움직임을 갖게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깨, 뭐 허리, 뭐 무릎, 팔 이런 어떤 부분에 내가 움직임을 갖다가 그런 어떤 관절이나 이런 거에 좀 운동하면서 서핑하면서 좀 무리가 될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칭이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서핑 2점, 빠른 반응, 민첩성은 급변하는 파도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 애니멀 플로우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변하는 심경근 반응 시간과 민첩성을 향상시켜서 서핑 요구에 더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정신 집중 신체 인식. 집중된 마음과 향상된 신체 인식은 전반적인 성능과 서핑의 즐거움을 높인다. 애니멀 플로우 연습의 신중하고 의도적인 특성은 신체 인식과 정신 집중을 향상시켜 파도를 읽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애니멀 플로우를 서핑 훈련에 통합하기. 서퍼의 훈련 프로그램에 애니멀 플로우를 통합하면 신체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서핑의 신체적 요구를 더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서핑 성능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균형, 빠른 일어남, 더 강력한 턴, 전반적으로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서핑 스타일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애니멀 플로우를 하면 좋다. 애니멀 플로우는 서핑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몇 가지 애니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애니멀 플로우 동작을 따라하면 된다. 애니멀 플로우 동작이 궁금한 사람은 애니멀 플로우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많은 애니멀 플로우 동작이 나옵니다. 그 동작 중에서
서핑에 관련돼서 아, 이 동작이 서핑에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동작을 좀 따라서 연습을 하면 서핑 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상 애니멀 플로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